안녕하세요. 부양남 우봉입니다. 오늘 토요일 날 뭐 그래나 약속한 것처럼 맥점 들고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다들 다 무사하고 다 건강하시죠? 방송에 앞서 잠깐 저희들이 이 워크레나들이 지금 한창 이제 지금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피어나고 있어가지고 요게 하나를 큰 대주를 하나 소개시키고 넘어가기 그 본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꽃들 여기 한번 좀 여기에 꽃 요거는 요거 지금은 잘 보이시죠? 처음에 여기 요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미알바처럼 이렇게 피어가지고 세미알바처럼 이렇게 핍니다. 피어가지고 지금 점차 있습니까? 이제 진하게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건데 워크레나 그 페를라 다이아나 그 피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해가지고 꽃봉오리 여기 지금 안에 제가 보니까 여기도 지금 막 이래 나오고 안에서 지금 이게 꽃이 여기저기서 여기도 지금도 꽃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꽃 나오는 거고 여기도 꽃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몇 개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이게 원래 전시회 때 이래가 딱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꽃이 조금 많이 컸습니다. 이게 요거는 판매하는 거 아니고 제가 꽃자랑하러 나왔습니다. 판매는 아닙니다. 요 나중에 이걸 판매 방송 하고 나면은, 방송을 하고 나면은, 그것도 안 팔 거냐고, 이런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있습니까?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은, 요거는, 부양꽃미남하고, 가격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예쁘게 아니십니까? 가격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 방송 판매 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은 한해 이제 여기에 한해 지금 결실인데 와 이게 진짜 좋죠. 한번 봐보세요. 이게 발브 수는 약 한 60개 정도 됩니다. 60개 이제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60개 거의 한 50개 50개에서 60개 사이에 근사치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세어보지는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판매할 거는 요거는 그 지금 우리가 판매 6개가 요거하고 똑같은 자리라 가지고 캔바라는 요 품종이에요. 이게 브라질 품종입니다. 이게 사토시도 이게 모주로 사용해 가지고 했던 건데 모주로 사용했던 건데 지금 저희 집에 그 꽃봉오리들이 막 결실을 맺어 가지고 이때까지는 큰 대주로 하고 좀 저도 보면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제가 들고 나와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오늘은 기분 좋게 산뜻 하나 있습니까? 가격을 해 가지고 제가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요 꽃이 핍니다. 요게 지금 이 꽃이 핍니다. 요거 1번입니다. 1번인데 여기 보시면은 꽃 두송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죠? 꽃 두송이 들고 여기에 보면은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만져보니까 요거는 꽃 한 두송이 요것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브입니다. 이게 캔바라 있습니까? 이래가 사토시 137번입니다. 노사다 캔바라 있습니까? 요거는 예 1번 여기 보세요. 가격 30만원입니다. 요걸 세 개씩 잘라가 해도 저희들이 아니십니까? 한 5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측정간데 이제 이걸 저희들이 자르면은 아무래도 있습니까? 꽃대 타격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이래 가지고 조금 가격은 있어도 30만원 해도 아니십니까? 세 발브 해도 그러는 것만 다음에 네 발브가 그냥 공짜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들이 세 발브 잘라도 이래 가지고 15만원 가격은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1번입니다. 아,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은 꽃두성입니다. 꽃두성이고 이것도 캔바라 있습니까? 노사다 캔바라입니다. 노사다 캔바라인데 2번 가격은 요 20만 원이고요. 현재 발브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브입니다. 다섯 발브에 꽃대 있으면 두대 뽕긋하게 물고 나와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것보다는 발브가 조금 크네요. 크고 가격이 아마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다섯 발브의 가격이라는 거는 그래도 맹책이 안 있으면 사토시입니다. 사토시 겁니다. 사토시기 다섯 발브의 꽃들 올려가지고 20만 원이라거나도 여기에 2번 20만 원이라거나 그러면은 가격이 아주 저렴한 거예요. 요게 우리 지금 구독자님들 위해서 올해 지금 제가 아마 요거는 마지막 판매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작은 사이즈들은 뭐라고 3번은 발브가 내나 똑같은 종목이에요. 이래야 되고 노사드 캔바라요. 발브 수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발브에 있습니까? 현재 꽃대 두개 물고 있습니다. 꽃대 두개 물고 해서 두 송이서 지금 거의 확정입니다. 확정이고 요것도 노사다 캔바라입니다. 여기에 꽃두 송이 보이시는 거 보이죠? 이게 여기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발브 아주 튼튼합니다. 아직도 여기에 보시면은 뿌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보이시죠? 뿌리가 아직까지 다 살아 있습니다. 그 뿌리 끝은 그죠? 뿌리 끝은 살아 있고 요 3번 가격은 요것도 앞에 것처럼 안 있습니까? 3번은 30만 원입니다. 3번 30만 원이에요. 요거 가게 그 이게 꽃대는 참고해가지고 꽃대는 두 송이 물어가지고 쟤는 안에 하나 나오는 거 보니까 꽃두 송이가 들었는데 아마 네 송이가 필것 같아요. 3번입니다. 4번 요거는 조금 그래도 가격이 조금 다운됐네요. 요거는 여기에 보이시면은 요거 봐보세요. 꽃이 여기에 들은 거 약간 가운데가 중간에 배가 부른 거 보이시죠? 여기 꽃입니다. 꽃인데 발브는 하나, 둘, 셋, 네 발브입니다. 네 발브에 네 발브인데 요것도 노사다 캔바라입니다. 요거는 4번 15만 원입니다. 4번 15만 원이에요. 5번입니다. 5번도 역시 노사다 캔바라입니다. 여기도 여기에 보시면은 꽃이 이래 가지고 여기에 꽃이 나온 그 꽃이 두 송이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기에 보이시면은 측면 요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데 여기 가운데가 배가 부르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뭐 거의 요거는 한 송이 아니면 한 송이는 더 들고 두 송이 한 송이에서 두 송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요것도 노사다 캔바라 그죠? 요 꽃입니다. 요 노사드 캔바도 요 꽃입니다. 과잉 좋죠? 그죠? 요 꽃에서 이래가지고 가격, 5번 15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어떤 데서는 이래가지고 두 발브에도 18만 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일반 비닐팩에 해가지고 우리는 부양전용 토분에다가 A4 수태 아니십니까? 그걸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분갈이를 안 하고 그이 아니십니까? 한 3, 4년 동안 아니십니까? 살수 있게끔 이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항상 제가 기르는 마음으로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동안 분갈이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요다 보이시죠? 6번 가격인데 요거는 발브 수가 좀 많네. 6번도 노사다 캔바라 내나 6번도 요 꽃입니다. 6번도 요 꽃입니다. 6번은 발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브입니다. 일곱 발브에 6번 18만 원이야. 18만 원입니다. 6번 일곱 발브에 18만 원. 요것도 여기 안에서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 보이시죠? 현재 지금 꽃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한 10일간은 물을 말리셔야 될 겁니다. 꽃들이 그래야 아니겠습니까? 꽃이 이제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리를 잡을 거예요. 지금 물 좀 보내놓으면은, 물 주면은 아마 조금 있으면은, 그물 주면은 꽃들 안 가고 잎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 7번. 요것도 티포인데 정말 꽃 화형 좋은 꽃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 집에서 꽃 자료가 없어 가지고 티포입니다. 이게 165번 그죠? 티포로 그 신퀸테나리오 아니십니까? 그죠? 그거 피가 들어가 가지고 약간 조금 티포도 연한 티포로 아마 나올 거예요. 뒤에는 나중에 이런 아이들도 소장 가치가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사토시한테 받아와가지고, 사토시는 꽃들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은 아니십니까? 꽃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요거는 뭐 어떻게 꽃이 뭐 찾아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 7번 가격은, 요거는, 싱쿠엔테나리오, 셀룰레오 가가미하고 싱쿠엔테나리오 아니십니까? 싱쿠엔테나리오 피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발부도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발부가 커지는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7번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7번 가격에. 그 다음에 8번인데, 8번은, 발부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네 발부에, 지금 꽃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12월에 아마 꽃이 필것 같아요. 요게, 셀룰레아, 스밀린 페이스하고, 티포 싱쿠엔테나리오하고 아니십니까? 그런데 요 아이들도 아니십니까? 제가 꽃들 피워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꽃이 피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만은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분촉을 하면은 원래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부양 라벨만 가고 분촉 원 사토시 라벨은 아마 이래가지고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양해서 모든 걸 이제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양 라벨이 따라갑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8번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아, 쌉니다. 이 품종을 20만 원에 넣으면은 20만 원입니다. 8번. 9번입니다. 9번 발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은 꽃대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 나오시죠? 9번 발부는 발부도 다 좋습니다. 여기에. 그죠? 9번 발부도 좋고, 발부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꽃대까지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마르키오 실베이라 하고, 티포 아니었으면 소노데 오타노 하고 이래가지고 했던 158번, ST 158번이에요. 요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분주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사토시 아니십니까? 본 오리지널이 같이 따라갑니다. 사토시, 본 오리지널 아니십니까? 요거는 한 번도 저희들이 분주를 안 했습니다. 분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이것도 나름대로 또 소장 가치가 있죠. 한 발부, 두 발부, 세 발부, 네 발부, 다섯, 여섯, 일곱 발부의 가격이, 9번 20만 원입니다. 9번 20입니다. 20만 원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요 발부도, 발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부네. 아홉 발부인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엘다 실베이라 하고 아니십니까? 그죠? 티포 조엘다 실베이라 하고, 티포 싱코인 테나리오.
요 아이들도 나중에 조금 있으면은 경쟁이 아니십니까? 소장 가치가 있는 나이에요. 있는 이제 발부가 계속 이제 진행돼가지고 이제 지난해에 이제 저희들이 사토시한테 저희들이 물건을 받아온 거예요. 받아오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성 발부가 아니면 발부가 많이 커진다 아닙니까? 많이 커지기 때문에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신권 테너로 비가 들어가게 된 발부가 우리가 부양에서 항상 자랑하는 그런 계량적인 그런 자 발부를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하는데 요거 발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발부에 요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이고 요 아이는 조금 지금 이제 꽃들 삐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꽃진 꽃은 삐지고 받으셔 가지고 물을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아마 더 주셔야 될 거예요. 더 주시면 아니십니까? 아주 예쁜 꽃이 필 겁니다. 이게 신코인 테나리오하고 조엘다 실베이라 아니십니까? 티포 같은 자 좋은 품종끼리 아니십니까? 해가지고 사토시도 이래가지고 이게 ST204번이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품종인데 사토시는 아마 빛을 못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마 대한민국 부양에서 아마 있습니까? 욕을 이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아니십니까? 뭐 이게 승화시켜가지고 사토시의 열정을 아니십니까? 우리 부양에서 꽃피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좋은 제품 부양에서도 항상 이래가지고 발전하는 부양 아니십니까? 그죠? 지금 저희들도 계속해서 좋은 이제 모듈을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시 이제 부양해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향후 한 3년 정도 되는 것 때문에 아니십니까? 진짜 값싼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부양해서 만든 아니십니까? 일본에서 의존해가지고 비싼 워크라나가 아니고 부양해서 만드는 값싸고 질 좋은 워크라나가 아니십니까? 그죠? 구독자님 곁으로 갈 겁니다. 그때까지 뭐 물신양면으로 부양 아니십니까? 부양하고 같이 이제 이래가지고 워크라나를 대한민국에 꽃피우면서 그때까지 아니십니까? 가는 걸 한번 해보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판매 방송은 적기로 하고 다음 이제 한 번 더 아까 이래가지고 로사다 캠발 아니십니까? 그 꽃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말 꽃 예쁨이 반듯하 해가지고 그 예쁩니다. 이게 우리 저쪽에 보면은 불량 카페 아니십니까? 홍보대사 호야님이 이 꽃들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작년 지난해에 우리가 이래가 아주 좋은 꽃들 호야님이 아마 가지고 가가지고 아마 요번 전시회 아니십니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출품하리라고. 그리고 지금 오늘 판매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